처녀 귀신이 드라큘라보다 무서운 10가지 이후 1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옛날 어떤 사람이 아기를 키웠습니다. 10까지 안 함.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 자,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게임의 날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 휴대폰이 갑자기. 아, 좀 약간 커피 좀 마시면서 다음 거 준비를 좀 할게요. 바로 들어가면 소화도 안 되니까. 내가 초점을 못 잡네. 뒤에 커신을 잡는 것 같다, 얘가? 아니면 내 앞에 커신이 있나? 초점을 왜 자꾸 다른 데를 잡지? 정신 차려, 인마. 뒤에를 잡죠, 지금. 봐봐. 손바닥을 내밀었는데 보통 손바닥이 잡혀야 되거든? 뒤에가 잡혀, 지금. 초점이. 커신 갔다. 아, 다시 왔다. 야, 인마, 커신아. 내가 모임의 장이야. 어쩔 수가 없어. 네가 나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내가 나와야 된다고. 내가 장이라서. 휴대폰 켜고 채팅창으로 가. 나대지 말고. 꺼지라기! 내가 더 앞으로 가야지. 커신보다 내가 더 앞으로 가. 아, 이거 어떡하냐. 가져와서. 됐다. 커신 이제 갔어? 커신 갔어? 아, 촛불도 좀 켜야겠다. 초점을 안 잡는 것 같아서 작은 빛 정도는 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산소를 태워먹을 것 같다. 아, 이러니까 잡히네. 아. 얘쯤에 넣으면 되겠지? 창녕 갈릭버거 괜히 먹은 것 같아요. 커신들이 마늘 맛을 보더니 자극이 됐는지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것 같아 지금. 지금 막 미친 듯이 돌아댕기나 봐. 약간 각성제 같은 효과를 계속 잡았다 풀었다 하네. 뒤에 엄청난 미남을 저걸 잡나? 왜 못 잡냐? 너무 어두워서? 다 밝고 뭐가? 뒤에가? 뒤에 에어컨 불을 가려봐. 근데 내 얼굴이 무서워. 왜 내 얼굴이 무섭지? 다크서클 때문에 그런가? 커피 한 잔 더 먹겠습니다. 커피 디카페인이라 괜찮아요. 불 공포 게임 할 거라 불을 좀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좀 되죠. 지금 할 거는요, 공포 전화 걸기를 할 거예요. 공포 게임 앞서서 공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전화가 있다고 해서 요거거든요. 010-4444-4444. 약 2009년 4월까지만 해도 이 번호로 전화하면 귀신 이야기가 랜덤으로 나왔다. 한 통화당 5개의 이야기가 나온다. 보이스웨어로 녹음된 것이라 그다지 무섭지는 않으나 도중에 나오는 효과음이나 비명소리는 조금 뜨끔할 수도 있다. 혼자 어두운 곳에서 들으면 은근히 무서워진다. 2009년에 망한 줄 알았던 게 2010년부터 16440077로 번호를 바꿔서 유지 중이다. 이 운영자가 재미가 들렸는지 귀신 이야기, 웃긴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로라와 대화하기, 연예계 소식, 귀신점, 심리 테스트, 오늘의 띠별 운세, 학교 괴담 등도 개설했지만 16440077을 제외한 모든 번호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번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4444-4444. 광고 홍보 싫어요. 999 플러스 건 이게 아닌가 봐요. 16440077 인가 봐요. 여러분 이 번호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로 듣는 무서운 이야기 호러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혼자 있다가 너무 심심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런데 내가 이겼다. 이게 길어. 이건 친구가 해준 얘기입니다. 학원 선생님이 겪은 얘기라더군요. 학원 선생님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렸는데 아이 두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얘 너무 이쁘다. 그치 오빠? 응. 이쁘다. 그러고 한참을 있다가 우리 이제 가자. 싫어. 그럼 오빠 얘 이쁘니까 우리 다 데리고 가자. 안 돼. 그만 가자. 왜? 데리고 가자. 그러고 나서 하는 말. 근데 그거 알아. 예. 안 자고 있었어. 뒤에가 너무 길어. 아, 이걸로 시간을 끄는 건가? 요금을 늘리는? 와 함께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길 한쪽에서 하얀
하얀 치마와 옷을 입은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걸 본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했다. 야, 우리가 태워드릴까? 하지만 친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면서 지금 용궁반점 같아. 여자가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질 때 그냥 지나친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말했다.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시간에 길에 차도 없을 텐데. 그러자 운전을 하던 친구가 말했다. 너 못 봤어? 지금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데 저 여자의 치마가 전혀 바람에 날리지 않는 거. 이렇게 기냐고 뒤에가. 4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어. 식구들이 나만 빼놓고 모두 영화를 보러 갔지. 근데 아빠랑 엄마는 간만에 외식이라고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오신다는 거야. 난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지. 아빠 엄마는 그러나 하고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야. 혼자 있는 난 슬슬 무서워지기도 하고 잠도 오질 않아 어디에서 친구들과 화상 채팅이나 하려고 했지. 근데 그날따라 친구들도 없고 내가 만든 채팅방에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4444라는 방이 보였어. 난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어. 들어가자마자 방장이 인사를 해왔지. 방장은 머리가 길고 하얀 얼굴을 한 여자아였어. 반가 반가. 여긴 무슨 방인가요? 여긴 죽은 사람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으삼?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으삼? 호기심에 계속 말을 걸었지.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방장이 말했어. 님? 님의 뒤에 누구예요? 졸라 호들갑더러. 뒤에가 너무 호들갑더러. 잠깐. 처녀 귀신이 드라큘라보다 무서운 열 가지 이유 1탄. 첫째, 드라큘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성에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사람을 무섭게 한다. 삐걱거리는 오래된 나무 계단, 거미줄, 나무로 만든 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라큘라가 사는 성에만 가지 않으면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처녀 귀신은 학교, 집, 화장실, 공동묘지, 택시안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만화기 싫을 때는 잠시 꺼두면 될 것 같지만 꺼져도 나타나는 게 처녀 귀신이다. 둘째, 드라큘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숫자가 많아. 따라서 공포의 위기에 몰리면 이런 약점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물리칠 수 있다. 하지만 처녀 귀신을 물리치려면 고명하신 스님을 모셔오던가 아니면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인내력으로 버텨야 한다. 셋째, 처녀 귀신은 셋째. 항상 원한의 삼처에 있다. 여자가 애기 목소리가 계열받아. 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성 속담이 존재하는 셋째. 것도 바로 처녀 귀신 때문이다. 따라서 처녀 귀신의 등장 타이밍과 극적 상황은 항상 공포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드라큘라는 실질적 욕구인 식욕과 남들과 다른 특성인 식성 때문에 사람을 쫓아다니므로 냉철히 생각해보면 가끔은 불쌍할 때가 있다. 넷째, 드라큘라는 죽는다. 그것도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약점인 십자가와 마늘의 협공을 받은 뒤 햇빛이라는 치명타를 맞고 비참하게 죽는다. 거기에 말뚝까지 박힌다. 죽는 몸은 안 무섭기 마련이다. 하지만 처녀 귀신은
죽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예고하면서 잠시 사라진 바. 다섯째, 드라큘라는 급행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란 극장을 가던가 아니면 여름철 남은 특집 프로그램인 TV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항상 같은 스토리와 채팅창에, 같은 제목으로 등장한다. 채팅창에 뭐라고 돼있냐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드라마 전설 따라 삼천리를 비롯하여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고 괴담을 통해서도 그 무서움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옛날 어떤 사람이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그만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가 왔는데 아쉽까지 안 함. 아기 십자가가 2층으로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 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끊었습니다. 자려니까 또 아기 십자가가 4층으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즉 짝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 사람의 집은 15층. 자기 컷을 하랬는데 귀죽컷이 웬 말이에요. 아기 십자가가 16층으로 왔습니다. 돌려내. 싫어. 그 사람은 화나서 1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려는데 갑자기 엄마! 휙 돌아서서는 너는 어쩌다가 누가 죽였니? 이러니까 이러니까 엄마! 나도 못 알아봐? 티! 네가 죽였잖아! 죽였잖아! 어 무서워 이건 좀 무서웠어. 어 뭐야? 어? 귀신을 보는 법. 아. 밤에 문을 4-50분 열어놓고 닫아요. 다음엔 4-50분. 방을 어둡게 하고 방 모서리 부분 정도에서 카메라 폰을 열어요. 카메라 폰을 열어요. 희미한 파란색 영상이 잡힐 거예요. 그건 당신을 바라보던 귀신일 거예요. 폰을 열고 심장이 약하시거나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은 폰을 닫고 그냥 자세요. 귀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듯 다시 당신을 볼 것입니다. 용기 있는 분들은 계속 보세요. 그때 귀신이 다가와 당신에게 물을 거예요. 이렇게. 너 내가 보이니? 아니, 웃긴 소리를 집어넣어? 명문대를 웃는 소리를? 대기업에 취직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 엄청 부자였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방청객 소리를 귀신의 음성이 들렸다.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둬라. 그 남자는 처음 들은 거라 그냥 흘려버렸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꾸 그 동작 귀신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둬라.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둬라.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둬라. 그래서 그 남자는 뭔가 귀신이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귀신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 그 돈으로 라스베가스로 가라. 그래서 그 남자는 라스베가스로 향했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하니 또 음성이 들려왔다. 도미노 카지노로 들어가라. 그 남자는 즉시 카지노로 들어갔다. 개말가. 들어가니 또 다른 음성. 21번 룰렛에 재산을 몽땅 걸어라. 그 남성은 아 귀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에 재산을 몽땅 21번 룰렛에 걸었다. 옆에 있던 여직원이 행운을 빕니다. 나는 메인트와 함께 룰렛을 돌렸다. 그런데 룰렛이 7번에 멈추는 게 아닌가. 어? 그 남자는 순식간에 모든 절망을 지닌 채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때 들리는 귀신
음성에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그 음성은 이은병 또 틀렸네. 제비라에. 철수는 겨울에 빨간 목도리를 한 여자아이를 보았다. 너무 예뻤다. 철수는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녀와 철수는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되었다. 그런데 송송무가간다. 그녀는 빨간 목도리를 벗지 않았다. 어느 날 철수는 화가 나서 내가 너의 빨간 목도리를 한 모습을 좋아했다고 해도 빨간 목도리만 하지 않아도 돼. 난 그냥 목도리를 풀어 해질 너의 모습도 좋아한다고. 그러자 그녀는 음흉한 목소리로 정말 날 좋아할 거야? 당근이지? 그녀는 목도리를 풀었다. 하며 그녀의 목이 떨어졌다. 그렇다. 그녀는 목이 잘린 귀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 나 사랑해 줄 거지? 그날 이후 철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수를 본 사람은 없고 인터넷 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다. 어느 고등학생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뒤트가 예쁜 여학생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몰래 따라가 그녀의 집이 어딘지 알아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는 여자의 집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고백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었는지 이상하다. 분명히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이상해서 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여자의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안은 잘 안 보이고 빨간색만 보였다. 아, 이 집은 색깔이 특이한데? 그리고 남자는 아파트 입구로 내려와 경비 아저씨에게 104동 104호에 사는 여자 혹시 어디 나갔나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그 여자 몇 달 전에 총 맞아서 죽었는데? 라고 말했다. 아, 그리고 죽었을 때 눈이 충혈돼서 눈 색깔이 아예 빨간색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럼 내가 본 건 그 여자의 집이 아니라 술까지 술까지 다니는 김철수 과장은 얼마 전 이사를 했다. 올해 3월 초에 잠실 독신자 아파트 B동 404호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사 간 후 그는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계속 살이 빠졌다. 70kg이나 나갔던 몸무게가 한 달 만에 무려 30kg이나 빠져 40kg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 방에서 누가 자꾸만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밤마다 잠을 설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김철수 과장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아파트 상가의 슈퍼마켓에 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얘기는 B동 404호 안방 벽 속에 옛날 주인이 자기 둘째 부인을 죽여 숨겨놓았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김철수 과장은 까무라칠 뻔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철물점으로 달려가 뚜리를 샀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희귀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한편으로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벽을 뚫기 시작했다.
하얀 눈알이었다. 김철수 과장은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온몸이 나무 막대기처럼 굳어지는 것이었다. 그때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다. 남의 집의 벽을 왜 뚫는 거예요? 닦였다! 낚였어! 저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걔는 밤에도 잘 놀리고 귀신도 볼 수 있는 아이였대요. 어느 날 밤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쥐가 말려오서 화장실을 다녀왔대요. 저희라는 아이의 방구조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작은 창문이 있대요. 근데 화장실을 다녀오는 순간 얼굴이 상기되어서 죽을 뻔했대요. 웬 줄 알아요? 침대에 자신이랑 똑같은 서희가 자고 있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 방으로 가려고 등을 돌렸는데 자고 있던 서희가 부르더래요. 야, 자고 있는 줄 알았니? 저희는 등불이 오싹했죠. 누워있던 서희가 빛과에 대고 말한 거예요. 서희가 엄마 방에 가려고 등을 돌린 그 순간에 엄마한테 가봐. 엄마도 둘 있을 거야. 엄마도 둘 있을 거야. 엄마도 둘 있을 거야. 음질이 옛날 극장 음질이야. 너무나 지금 추억여행 하고 있어요. 2004년 어느 무더위가 쨍쨍 비추는 날이었다. 김밥이 씨는 집에 가려고 4호선 사당행 막차를 탔다. 김밥이 씨는 행여나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칠까봐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다. 이게 왜 여운을 안 두냐면 여운을 두면 현실을 인지하고 나가니까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야. 한 명도 없었다. 불과 한 정거장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말이다. 김밥이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역에서 내린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사당,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딩. 땡. 아무튼 이렇게 공포 전화까지 한번 걸어보는 오늘 공포의 날 특집, 바로 야간 경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잠깐 커피 타임 가지면서.